안녕하세요. 윤희 탁탁이에요. 오늘은 예산시장 선봉국수에서 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다행히 평일이라 그런지 주차 자리는 널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줄안 서고 먹나 했는데, 장홍 내에는 벌써 사람들이 꽉차 있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선봉국수로 가보았는데요. 사람들 줄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오픈 시간이 아직 30분이나 남았는데 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도 진한 멸치국수 냄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매장 안이 굉장히 분주해 보이는데요. 깨알 재미가 있었던 게 이름이 선봉이면 국수 한 그릇이 공짜였어요. 본인이나 주변 분 이름이 선봉이시면 꼭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가격 너무 착하죠. 저는 면 귀신이기 때문에 파기름국수, 진한 멸치국수 둘다 시켜 먹어볼게요. 주문하는 즉시 바로 앞에서 만들어주시는데 원래는 자리를 맡아놓고 주문을 해야 돼요. 근데 혼자 온 사람은 자리 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일단 진한 멸치국수의 멸치향이 정말 진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차까지 가지고 오는 동안 면이 불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도 면발은 아주 탱탱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국수 안에 같이 들어간 당근, 호박이 달달한 맛을 이끌어냈고, 일반 잔치국수보다 훨씬 멸치향이 강했습니다. 국물이 짜지 않고 슴슴하니 부담 없이 계속 먹을 수 있는 스타일이었고, 저는 좀 짜게 먹는 스타일인데, 양념된 단무지랑 먹으니 간이 아주 딱 맞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면발을 탱탱하게 하기 위해서 얼음물로 면을 차갑게 헹구시는데 그 면이 따뜻한 육수와 만나니 국물 자체가 미지근해져서 추운 한겨울에 잔치국수 국물 한입 먹고 몸이 사르르 녹는 듯한 감동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파기름 국수를 먹어볼게요. 기존의 비빔면이라고 하면 김치에 고추장 베이스로 비빈 비빔면을 떠올리실 텐데요. 파기름 국수는 중국식 스타일의 비빔면이라고 해요. 예산에서 많이 생산되는 쪽파를 이용해서 파기름을 만들고, 이 파기름을 비벼먹는 국수입니다. 첫 입을 먹으면 진한 파기름 향이 풍겨져 들어오고, 면은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짭조름하게 먹을 수 있는 파절임을 위에 올려주시는데, 이게 한 덩어리로 뭉쳐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아 한 덩어리로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인 간은 아주 싱거웠습니다. 파절임이 조각조각 잘 떨어져서 비벼진다면 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김치와 고추장 베이스의 자극적인 비빔면만 먹다가 중국식 파기름 국수를 먹어서 더 싱겁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진한 멸치향이 나는 멸치국수가 제겐 딱 좋았습니다. 이제는 잔치국수를 떠올리면 선봉국수를 떠올릴 정도네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꽈리고추 닭볶음탕을 리뷰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